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하이어 브라더스 관한 리액션 비디오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하이어 브라더스의 멤버 마시웨이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프린스 차밍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노노가 솔로 앨범이 나왔고 이번에 마시웨이 솔로 앨범이 나온 것을 보면 하이어 브라더스 멤버들이 이제 슬슬 다 솔로 앨범들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저는 솔로 앨범도 좋은데 저는 이 멤버들이 다 뭉친 하이어 브라더스 이름으로 또 앨범 기대하고 있고 워낙 하이어 브라더스 이름으로 나왔던 음악들이 신나고 저한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룹 앨범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수록곡인 프린스 차밍의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올라와서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또 하게 됐네요. 이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저도 뭐 느끼는 점은 어찌됐든 뭐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자들이 점점 계속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 좀 잘 해결돼서 또 난국을 또 헤쳐나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가끔 저희 채널에 정치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시웨이의 프린스 차밍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axi기사 같은 마시웨이네요. 근데 저는 마시웨이가 이런 부드러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 줄은 전혀 몰랐어. 왜냐하면 트랩도 워낙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예전에 댓글에서도 알려주셨듯이 원래 그의 어떤 음악적인 기반이 붐뱁이었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마시웨이의 그 붐뱁 음악에다가 로이스 다 59의 붐 인스트루멘탈에다가 프리스타일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제가 마시웨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노래를 부르다시피 이렇게 채우는 곡이라서 좀 독특하긴 합니다. 뭔가 힘을 많이 뺀 느낌이야.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시웨이가 좀 이렇게 턴업 시키고 뭔가 펑키한 바이브로 랩하는 스타일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이 곡은 조금 저한테는 아쉽긴 해요. 패션 스타일도 많이 바뀐 것 같아, 안 본 사이에. 요즘 마시웨이 옷 입는 스타일 보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비슷하거든요. 막 약간 펠리펠리 스타일의 막 레더 자켓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테디움 자켓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입고 나오는데 약간 마시웨이 패션도 조금 2000년대 초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 취향하고도 좀 비슷해요. 어우 이건 딱 지금 마시웨이가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야겠어. 차 안에서 딱 이렇게 릴렉스한 느낌으로 딱 즐기면서 듣는 그런 느낌? 예. 이 곡은 아마 마시웨이 곡 중에 가장 R&B 바이브의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자수성가를 이뤄냈고 굉장히 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사에 담는 것 같아요. 오우. 얼어버렸어 미녀 앞에서.
이거 들으니까 왠지 그 생각난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들었던 애틀랜타에서 얘기하는 진짜 리얼 트랩 뮤직 있잖아요. 약간 T.I. 초창기 앨범 듣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그게 그런 바이브를 일부러 의도해서 가져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트랩 말고 2000년대 막 초반 중반에 있었던 진짜 오래전 트랩 음악의 바이브가 여기에 있네요. Let's roll right about night. Girl, ride with me, ride with me. 마스웨이가 EBB에서는 완전 R&B 떡인데? 재밌다. 저도 한때 이런 음악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랩이 지금 음악 이렇게 좀 빡세고 단단한 음악이지만 진짜 미국의 트랩 뮤직은 좀 이런 블루스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신나는 느낌은 아닌데 항상 이렇게 좀 듣기 편한 곡? 아, 좀 기분 약간 리프레시 된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스웨이의 프린스 차밍 리액션 비디오 해봤습니다. 하이어 브라더스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멤버기도 하고 뭐 패션 스타일이나 랩 스타일이나 제가 생각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멤버가 마스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솔로 앨범을 생각해봤을 때 어떤 그런 임팩트나 충격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노노가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드래곤볼로 비교하면 기존에는 슈퍼사이언 1이었는데 이번 솔로 앨범을 통해서 슈퍼사이언 2로 각성한 느낌이에요. R&B 온라인 같은 곡에서는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한 R&B 남자의 모습도 보여줬고 저는 미스터 맨들리 같은 경우는 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써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잠시 못하고 있지만은 짐에 있을 때는 항상 듣는 곡이었습니다. 맨날 브룸 브룸 미스터 맨들리 브룸 하면서 맨날 이렇게 따라 부르고 했었거든요. 제가 아직 뭐 마스웨이의 솔로 앨범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 프린스 차밍이라는 곡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 노노의 음악만큼의 임팩트에는 조금 좀 인상이 깊게 한데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래도 마스웨이는 마스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은 역시 뛰어난 래퍼이기 때문에 이 리액션 비디오가 끝나면 솔로 앨범을 좀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